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모든 이렇게 단대 선수들보다는 좀 마음부터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단국대학교와 트라이와 한국대학교가 이제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, 한국대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예, 다음 게임을 위해서 단대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한국대학교의 경기전력이 40-5로 크게 승리를 거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경기는 포스코버